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그냥 따라와. 안녕하세요. 중앙보험병원 물리치료사 전현성 고이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 뜨자마자 하는 운동, 일명 눕트레칭을 가르쳐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상체 운동 위주로 준비하였는데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보시죠. 오늘 하시는 운동들은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하면 효과적인데요. 첫 동작은 쇄골에 턱 붙이기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뒤를 감싸줍니다. 이때 오른팔은 몸 옆으로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벌립니다.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잡아줘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내 코가 왼쪽 겨드랑이를 볼 수 있게 왼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10초간 유지합니다. 8, 9, 10.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 텐데요. 이 운동을 하실 때는 어깨에 힘을 풀어주시고 내린 손은 잘 고정하되 힘이 들어가거나 긴장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늘려주는 쪽의 목도 긴장하지 않도록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8, 9, 10.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이번에는 어깨에 귀 붙이기 동작을 해볼 텐데요. 좀 전에 하신 동작처럼 오른팔을 몸 옆으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리고 고정해줍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감싸준 후에 왼쪽 귀가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대로 10초간 유지. 8, 9, 10. 앞서 배운 동작이랑 비슷한데요. 몸이 구부정하게 굽혀지거나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8, 9, 10. 네, 잘하셨어요. 목만 움직인 것 같은데 어깨에서 등까지 다 시원하시죠? 이번에는 고개 돌려 턱 들기 동작 배워볼 텐데요. 왼손을 오른쪽 쇄골 아래로 가져갑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내 턱 끝이 왼쪽 위를 향하도록 들고 10초간 유지해줍니다. 8, 9, 10. 네, 그럼 반대쪽도 해볼까요? 오른손 왼쪽 쇄골 아래로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쪽 위로 향하도록 들고 10초간 유지. 눌러주는 손이 쇄골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서 눌러주셔야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팔 교차하여 당기기인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오른팔을 벌린 후에 몸을 가로질러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보내주세요. 왼팔로 오른팔의 위쪽을 눌러서 내 몸쪽으로 가깝게 당겨줍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몸이 팔을 따라 돌아가지 않도록 시선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네, 반대쪽도 해볼 텐데요. 눌러주는 팔을 안쪽의 팔의 팔꿈치보다 윗부분에 고정해 주시고요. 한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수평이 되도록 신경 써줍니다. 이번 동작은 깍지 끼고 가슴 펴기입니다.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양팔을 들어서 머리 뒤에서 양손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손을 올려주세요. 팔꿈치를 양옆으로
넓게 벌려서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0초간 유지. 8, 9, 10.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몸통이 구부정하게 굽혀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가슴 근육이 늘어나면서 아마 약간 저린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대로 느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팔꿈치 앞으로 당기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손등을 오른쪽 허리 위에 올려주세요.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를 감싸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대로 10초간 유지합니다. 등 뒤에 있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셔야 합니다. 8, 9, 10. 제자리. 반대 방향도 해볼 텐데요.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힘은 빼주세요. 8, 9, 10. 제자리.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따라와 스트레칭 두 번째 시간, 서서 하는 서트레칭을 해보셨는데요. 있는 데는 하루아침이지만 지키는 데는 매일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그냥 따라와.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